안녕하세요. 기막과 병원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안구건조증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안구건조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눈 사우나 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사우나는 온찜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뜻한 수증기로 눈을 사우나 시켜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컵 두 개, 따뜻한 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참 간단하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어떠한 컵이 필요하냐면요. 컵마다 저희가 입구에 눈두덩이를 올려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준비한 이 컵처럼 얼추 눈두덩이보다 조금 큰 사이즈면 되고요. 소재는 눈 사우나를 하는 동안 컵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편할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도 컵이 깨지거나 너무 뜨거워지지 않는 내열잔 종류가 좋겠습니다. 저도 내열잔을 준비를 했고요. 물론 종이컵도 괜찮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은 더 단단한 소재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정수기로 물 온도를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럴 때에는 족욕과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지는 않고 김은 나는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팔팔 끓인 물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은 수증기 온도가 매우 높아서 눈에 오히려 화상을 입히거나 충혈을 매우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끓인 물이라면 적당히 정수물을 섞어서 식힌 뒤에 적정 온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는 생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당연히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온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맞추기 위해 차가운 생수를 섞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필요한 물의 양은 컵의 1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춥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시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두면 사우나가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눈 사우나 정확한 시연을 위해서 저희 병원의 가장 아리따운 전공의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제 고개를 숙여서 따뜻한 물컵 입구에 각각 눈 한쪽씩을 대게 되겠습니다. 컵 입구를 막을 정도로 눈을 얹으면 눈 두덩이가 매우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살짝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손은 아무렇게나 두셔도 되지만 컵이 넘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컵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쥐고 계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손도 따뜻해지니까 물론 수족 냉증에도 좋겠죠?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지 감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을 계속 뜨고 있거나 혹은 감고 있기보다는 평소처럼 눈을 깜빡거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 사우나는 수증기의 습기가 눈에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안구를 촉촉하게 하고 따뜻한 수증기가 눈 주변의 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마이봄샘 기능이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마이봄샘이란 우리 눈꺼풀의 안쪽에 있는 작은 기름샘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어야 눈물층 내에 기름층이 잘 형성이 되고요. 그래야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봄샘이 분비물이나 다른 기타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기름이 분비되지 않고 안구건조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마이봄샘을 막고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서 원활하게 기름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온찜질 방법 물론 있습니다.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눈 사우나는 하루에 한두 번씩 한 해에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좋지만 두 번 정도 해주시면 더욱 눈에는 좋을 것 같고요. 잠들기 전에 습관으로 드린다면
안구건조증 해소와 눈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막과 병원이 함께합니다.